엄마들의 그 마음속 안에 두려움이 뭐예요?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아기가 잘 성장을 안 할까 네. 봐. 그죠.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무언가는 믿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믿고 살진 않아요. 네. 네. 뭐는 믿고 살아. 근데 엄마들은 지금 아기가 잘안클 거라는 걸더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대로 돼요. 진짜로. 엄마의 공포와 엄마의 두려움이 아기한테 전달되거든요. 아기가 안 먹는 기간에도 지가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겠지. 지가 배고프면 먹지. 우리 아기는 원래 잘 먹는 아기니까. 지금까지 체중 멀쩡하게 컸으니 나는 너를 믿어줄게. 그렇게 해서 아기와 즐거운 일상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대로 돼요. 진짜예요. 엄마들 우리가 육아서적 읽어봐요. 지금 아기 거 읽지 말고 뭐 초등학교 막 중학교 이렇게 해서 읽어봐봐요. 그런 아이들 육아서적이 아니라 뭐 학습서적 이런 거 읽어봐봐요. 부모가 믿어주는 대로 애가 크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도 부모가 아이를 믿어주지 못하면 계속 닥달을 하게 돼.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사이가 틀어진다고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의 공포와 두려움일 뿐이지 우리 애기는 너무 즐거운 일상을 보내야 되는 태어나서 지금 며칠 됐다고 아주 행복해야 될 때거든. 근데 나의 공포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불안도 때문에 아기가 그렇게 행복할 시간을 내가 빼앗고 있는 거야. 솔직하게 내가 좀 강하게 얘기해서 너무 미안해요, 엄마들. 근데 모두가 같은 마음을 사실 가지고 있어. 왜냐면 내가 너무 책임감에 눌리는 거야. 아기 잘 키워야 되는데 잘못 키우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아기를 잘 먹여서 어떻게든 잘 키워야 되는데 다른 애들보다 뒤처지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근데 내가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는 태어나서 이제 며칠 안 됐어. 엄마랑 웃으면서 마주 보기도 바빠. 정말로. 그래서 아기를 자꾸 기쁘게 해줘 보세요. 그럼 더잘 먹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아기는 먹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엄마들이 잘 먹이기 위해서 잘 먹이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잘 먹이고 싶으면 우리 애기랑 즐겁게 놀아주세요. 막 웃으면서 에너지가 엄마랑 막 웃고 막 행복하고 막 까까까까 웃고 지금 까까까까 웃는 때는 아니지만 자꾸 그런 일상 오면 나중에 까까까까 웃는다니까요. 막 까르르 울어. 웃어. 웃으면 에너지가 소모가 돼서 더잘 먹어. 엄마랑 마주보고 막 관찰하고 내 활동이 되게 활발해. 그러면 또더잘 먹어요. 그런데 애기도 눕혀놓고 왜 이렇게 안 먹지? 어떻게 해야 더 먹이지? 애기한테 말도 안 걸고 한 5분 말 걸어주면 내가 막더 지쳐하고 번아웃이 되고 이러고 있으면 애기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혼자 이렇게 놀아요. 60일 된 아기를 데리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아주 십몇 년전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엄마가 아기를 딱 앉혀놓고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아기 눈에 초점이 요런 데막 찍혀 엄마 얼굴을 관찰하면서 그 웃음 자기가 막 흉내내. 근데 엄마가 탁 뒤돌았다가 무표정하게 딱 보면 아기 초점이 이런 데 찍혀요. 아기가 엄마를 못 봐. 그리고 심장 박동이 막 빨라져. 그런 아기가 엄마가 젖을 줄때막 즐겁게 그렇게 막 오래 먹지를 못해.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이 코칭에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얘가 너무 안 먹는다, 잘안 먹는다. 근데 그거는 엄마의 두려움이 투영된 거지. 사실은 아기들은 다 멀쩡하게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잔소리에서도 미안하지만 정말 아기랑 즐거운 일상 한번 보내봐. 아기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 그러면 정말 잘 먹는 아기. 엄마랑 젖 먹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엄마가 젖을 먹을 때 애가 태도가 별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애기를 볼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애가 젖을 딱 빼고 엄마 표정이 왜 그런 거야? 봤다가 젖을 먹다가 이렇게도 된다고요. 점점점. 지금은 잘 몰라도 앞으로 점점점. 그게 학습이 돼요. 젖 먹을 때 기쁘지 않은 엄마를 보는 것이 애기도 불편해진다. 허기만 딱 채우고 떨어지고. 진짜 심리전이에요. 왜냐면 엄마들 우리가 그래. 우리가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랑 사는데 그냥 표정이 항상 시무룩해. 그러면 내가 그냥 알아채게 되죠. 저 사람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남편이 나너 사랑 안 해라고 말해서 안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정이 나랑 있는데 밥 먹을 때도 이거만 보고 핸드폰만 봐. 그러면은 그 태도 하나만으로 내가 주눅 들고 마음이 쫄아들고 결혼에 후회가 들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상대방의 태도만 봐도. 애기들은 신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발달, 말 못하는 애기들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감각적으로 그걸 다 알아챕니다.
그래서 꼭 엄마 즐거운 일상을 보내보다 보면 억지로라도 즐겁게 있다 보면 또 아기가 잘 먹는 기간이 또 와요. 그러니까 힘내.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잔소리 많이 해서 미안해. 아, 아니요. 그냥, 아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네, 두려움에 너무 차가지고, 그 그래서. 두려움을 아우 그 이건 거짓 두려움이야. 헛것이야. 엄마 이렇게 탁 네. 가르쳐버려. 아우 내가 괜히 여기 매몰됐어. 그냥 우리 애기 잘 큰다고 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수학생도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나 혼자 괜히 그랬어. 이거는 헛 두려움이야. 그 내가 미래에 괜히 애가 안 클까 봐 가진 두려움을 현실에 적용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거 하면서 자꾸 털어버려. 자꾸 털어버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엄마 완본으로 넘어갈 거예요. 아니, 저는 대면은 그냥 완모할 의향이 엄마 있어가지고, 완모해, 완모해. 네, 그건,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엄마 검사했잖아요. 가서 네. 있다고 하더라도 완모 가능해요. 이거 상관없어. 내가 약 먹으면서 할수 있나요, 이거? 만약, 아. 자, 이거 개인 병원 가셨죠? 네. 선생님이 그런 소견을 보인다면 진료 그거 떼가지고 네. 큰 병원, 좀큰 병원 유방외과를 다시 방문하세요. 아, 네, 개인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내려지면 반드시 소견서를 받아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게 며칠 차예요? 지금 70, 지금 9일이요. 79일 차예요? 아,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요? 아우, 너무 제가 그게 힘들겠다. 완전히는 아닌데 지금 좀 의사 선생님이 의심이 된다고 피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의심이 된다고 아직 결과는 못 들으셨어요? 네,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슴 통증이 어떻게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유륜 근처가 좀 욱신거린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막뭐 유선염 그런 느낌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가끔 찌르는 느낌이 든다거나, 네, 그거, 이렇게 그냥 욱신거린다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러면 엄마, 네. 욱신거리는데 수유가 끝난 직후에 욱신거려요? 아니면 평소에 욱신거려요? 젖을 물리는 동안만 욱신거려요? 물리는 동안에는 욱신거림이 없고, 끝나고 나서 좀 간헐적으로?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끝나고 난 다음 직후에 좀 아프고, 그 다음에 뭐 가끔 젖이 좀 차면 안 아프고. 아프죠? 정식 참여? 젖을 그래도 좀 먹일 그런 때가 것다 같아요. 되면 그때 많이 아프세요. 젖을 먹일 때가 다 되어 갔을 때, 곧 이제 애기한테 수유를 해야 돼. 만약 내가 오후 3시에 먹을 차례인데 한 2시나 2시 반에도 많이 아프세요. 그때는 안 아파요. 그래서, 젖을 그냥 제가 먹이는 동안에도 안 아픈데 젖을 다 먹이고 나면 그때가 제일 아프죠. 먹이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바로 그래서 제가 이스트 감염도 한번 의심을 이스트 감염은 해봤었는데 네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요. 아니고, 네. 젖이 도는 거를 엄마가 통증으로 느끼는 것 같거든? 아 근데 그젖 도는 느낌이랑은 또 달라가지고 그래서 아기가 이제 제가 깊게 젖물 얘기를 해도 자꾸 뒤로 빼가지고 그게 안 돼서 이제 거기만 이제 무는 힘이 세지니까 거기만 세게 물어서 그런 건가 약간 그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 다시 통증, 엄마. 아, 이제 제가 아기 깊게 젖물리기를 하는데 네. 아기가 다시 입을 빼요, 뒤로. 그래서 그럼 이제 유륜, 이렇게 유륜을 다 전체를 물어야 되는데 이제 젖꼭지랑 그 근처 유륜만 세게 물다 보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픈 것 같거든요. 엄마, 그러면 네. 사실은 이런 것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어 보여. 사실 내 의견은.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왜 몸무게가 잘 그러냐면 이제 안 쪄가지고. 살이 잘안 쪄서 네, 지금 오늘 아침에 6.2 초반대가 되기는 했는데, 6.2 초반대? 네, 그래서 엄마. 지난번에 이제 원장님이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 네. 지난번 3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2주 동안에 350g 정도 이제 하면 되는지 보라고는 하셨는데, 요새 아기가 너무 안 먹으니까 제가 약간 조급해진 거예요. 그거는 엄마 혼자 조급한 거. 왜냐면 이제 수유 정책에서 3.77에 6.2. 잠깐만요. 3.77에 3.77에 6.2. 오늘이? 여기가 6.2. 아무 문제 없는데? 지난번에 왜한 단계가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엄마 아무 문제 없는데?
그래요? 아니 한 당이 아, 떨어진 건 근데 맞는 것 같아 엄마. 근데 아, 이게 네. 여기로 클 거야. 이제 90일 가까이 되면 여기 조금 넘긴 할것 같아. 네, 그래서 이제 6, 그 90일 될때6.4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만약에 네, 그때도 맞아요. 안 그때 그렇게 되면, 얘기했었죠. 네, 그랬는데, 그러니까 밤에 두 번은 엄청 잘 먹어요. 제가 젖도 잘 차고 밤에 이제 1시 수유랑 5시 수유 요때는 괜찮은데, 낮 동안에는 제가 밥을 그래도 열심히 먹는다고는 하는데 그게 부족한 건지 아니면 제가 피곤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9시 수유 이제 자고 나서 하려고 하면 그때 진짜 너무 안 먹고 밤 그냥 9시요? 뱉어. 아니, 낮 9시요. 낮 9시요? 네. 그래서 낮에는 전반적으로 잘안 먹고 한두 번 잘, 이제 낮에는 네번 정도 되니까 네. 밤에 두 번이고. 한두번 정도는 그래도 그러니까 시원찮게 먹긴 하지만 그래도 먹는 편인데 이제 몇번 빨지 않고 그냥 계속 뱉고 짜증내고 이제 막 이게 반복이 되니까 제 네. 정량이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엄마, 요거 6kg 잰 거랑 여기 6kg 잰 거랑 6.2kg 잰 거랑 요 간격이 얼마예요? 내가 저 6kg는 지난번 중고층이 3월 31일이었으니까 일주일 지금 됐죠? 네. 엄마, 7일 동안 200g 푼 거잖아요. 맞죠? 근데 좀 변을 못 봐서 그런가 약간 이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엄마. 변목에 20g이에요, 20g. 근데 한 이틀 못 이틀 보기도 못 하고 봐도 있고. 엄마 20g이고 모유가 흡수율이 빨라서 흡수율이 네. 좋아가지고 변이 그렇게 무게가 많이 안 돼요. 분유랑은 달라요. 네,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하는 엄마들을 이제 엄마들이 이제 유방외과를 다녀와서 후기를 이제 들어보면 선생님은 무조건 질병으로 막 밀어붙여요. 그리고 의 선생님 스스로가 모유 수유를 한 적이 없는 남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건 질병이다. 모유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끊고 나서 엄마가 멘탈이 다 나가버려. 나 원래 모유 하고 싶은데 내가 왜 근데 끊었지? 그날 좀 힘들긴 했어요. 그 마음이 얘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엄마, 만약에 이스트 감염이었으면 지금 통증이 더 심해져서 난리가 났을 거고. 네. 이 가슴 통증은 뭐 때문에 생긴 거냐면 아기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엄마가 너무 열심히 먹이려고 노력하다 보니 아기는 먹기 싫으니까 뒤로 뜯어 아, 먹으니까 네, 유선이 뜨뜨어요. 자꾸 안쪽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씩 조금 이렇게 늘어나서 그 통증인 것 같아. 네. 네, 아기들은요 배가 부른데 먹으라 그러면 잡아 당기고 뒤로 제끼고 먹어요. 조금만 먹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잡아 당기고 입에 뺀 다음에 저를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뭐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나배안 하면서. 고픈데 꼭 먹어야 돼? 근데 시간이 됐는데 왜 안 먹지? 배가 시간이 고프지가 않. 됐는데 엄마 배가 안 고픈 거야. 자, 봐봐, 엄마. 우리가 정오가 있으면 요 오전에 모유가 됐다 많고 여기는 좀 적어요. 여기는 수유텀이 길수 있어. 어떤 아이들은 5시간까지도 나와요. 오전에 한번 정도. 엄마가 새벽 4시, 뭐 7시 이렇게 먹인다 그래도 여기를 많이 먹으면 여기는 안 먹으려고 그래. 좀더 있다 먹으려면 8시, 9시 돼야지만 애가 잘 먹을 수도 있다고요. 아, 그럼 제가 5시 그때 먹을 때는 양이 좀 되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침 9시에 덜 먹는. 당연하죠. 덜 먹게 내버려 둬. 그러면 내버려 두면 애가 좀 약간 배가 많이 부르지 않으니까 활동적으로 놀다가 점심 낮잠 전에 쫙 땡겨줘요. 근데 9시 엄마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가슴 통증은 낫지를 않고 또 12시에도 찔끔 먹고 9시 많이 먹었다고. 진짜 근데 몇번 빨지도 않는데 그걸 먹었다고 쳐야 되는 건지. 한. 쳐주세요. 배고프면 자기가 점심에 다 땡겨 먹어요. 아, 배고플. 그러니까 얘가 약간 제가 못 알아채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표현이 큰 애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배고프다고 막 보챈다거나 졸리다고 보챈다거나 이런. 그런 아기들은 네. 먹을 때 적극적으로 먹는 모습과 적극적으로 먹지 않는 모습으로 구분을 해야 근데 물 때는 적극적으로 무는데 돼. 그 이후는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이 부족한가 싶어가지고. 엄마, 물때 적극적이고 1, 2분 먹고 나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오전 5시에 먹였어. 근데 우리 네. 애기는 이제 6.2kg니까 한번 먹을 때 120에서 한 140ml 정도 먹을 수가 있는데 이 오전에 얘가 160, 막 180을 먹어버린 거야, 엄마 가슴에서.
그 정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모르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애기가 9시에 먹이는데 이게 다 소화가 안된 거예요. 조금 빨리 다 아, 말아. 대부분 네. 돼. 그럼 여기서 애기는 막 50에서 한 80ml 먹고 아, 그만 먹을래. 근데 엄마가 노력을 노력하니까 어떻게든 먹는 게 계속 끌어져.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먹고 해서 우리 애기가 여기서 결국엔 120ml를 먹었어. 12시에 똑같이 아, 배부른데 안 먹고 싶은데 그럼 또 엄마가 또 노력해서 노력해서 이걸 매일매일 매 순서마다 반복하고 있는 거야, 엄마. 아, 제가 그 기다리는 게 너무 그랬나 봐. 이제 배를 굴릴까 봐. 아, 엄마 근데 아기가 배고프면은 무조건 엄마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지금 수유 정책이라 아기가 급등기만큼은 덜 먹기 때문에 엄마 느낌에는 시원찮게 빨 수도 있고 3kg 아이가 빠는 힘과 6kg 아이가 빠는 힘은 되게 달라서 6kg가 더 세다는 거 보진 않고 입이 더 커졌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빨고 적적으로 빨고 있지 않아 보이지만 아기는 충분히 먹고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왠지 알아요? 체중이 너무 멀쩡하거든. 아, 네. 네. 그래서 엄마가 지나치게 노력하지 않고 가슴 통증이 아기가 자꾸 잡아당기게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배고파할 때 먹이고 이런 거를 좀 반복하셔야 될것 같아. 그럼 하루에 뭐 예를 들어 그렇게 시간을 늘리게 되면 뭐 5번밖에 못 먹고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늘리게 됐을 때 뭔가? 네, 그럼 엄마가 물론 횟수는 지금 3시간 반에 6번 먹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네. 어떤 날 가끔 한 번씩 5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 5번 나온 날 소변 횟수를 세어보세요. 두번싼 거는 두 번으로 치고. 아, 근데 소변 횟수도 지금 넉넉한 게 소변 아니어가지고, 횟수 하루에 몇 번이에요? 한 6, 7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섯, 일곱 번인데 엄마 그 중에 두번싼건몇 번이에요? 그냥 밤에 한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그게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막푹 젖은 게 많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푹 젖은 걸로는 여섯 개, 다섯 개면 돼요. 그푹 젖은 거에 기준이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 엄마, 네. 지금 엄마 안에서 데이터가 꼬여 있어. 네. 팩트체크하는 데이터가 꼬여 있다고. 자, 팩트체크는 무조건 소변과 체중으로 하는 거예요. 체중 성장. 네. 이거가 팩트야. 아기가 잘 네. 먹고 있다는 팩트. 근데 엄마는 지금 내 가슴의 느낌, 아기가 먹는 태도, 이거는 수시로 흔들리는 거를 내가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맨날 마음이 죽겠는 거지. 애가 안 먹은 거 같고. 유충량도 기준이 안 돼요. 수유텀도 네. 기준이 안 돼. 이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기가 졸려서 조금 먹으면 일찍 조금 더 땡겨서 먹을 수 있고요. 아기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었으면 그날 수유통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수유텀도 아니고 엄마가 모유를 먹는 애기의 태도도 아니야. 이거는 수시로 흔들리는 건데 수시로 흔들리는 걸 갑자기 팩트체크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변을 푹 젖은 거 기준은 모든 사람이 약간 달라. 그리고 엄마가 예전에 애가 되게 잘 먹을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 애가 너무 못 먹는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도 그렇게 잘 먹은 것 같지가 않아서, 아, 근데 그래서 제가 소변을 자주 체크를 했거든요. 좀만 젖어도 갈아주고 하는데, 그게 6, 7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밤에 푹한두번 정도 한개 하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엄마 이거랑 이거랑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체중이 멀쩡하게 컸으면 아 내가 소변을 되게 많이 싼 거를 기준으로 삼았구나. 이거보다 좀덜 싸는 게 원래 기준이었겠구나. 엄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1번 팩트는 체중인 거네요, 지금. 네, 무조건 네.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또 재지 마세요. 아기들은 체중이 늘었다 살짝 줄었다 또 늘었다 살짝 줄었다 이렇게 엄마 일주일 안에 막 이런 태도로 보인다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쟀으면 여기 되게 조금 는것 같아. 근데 2주를 봐야 돼. 2주를 보면 아유 잘 컸네. 이럴 2주. 수도 있어. 이런 것도 네. 아기가 어떤 날 되게 많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좀 적게 먹어서 쟀을 때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흔들리면서 크는데 이건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러고 멀리서 봤으면 이거거든. 네. 그래서 엄마 되게 시야를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있는 나의 시야를 네. 일주일, 2주일 단위로 쫙 넓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모든 엄마들 제 얘기 좀 들어봐봐요.